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임성균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 이우균 원장님의 그 리더십 아래 오정 리즈리언스 연구원의 책임 연구원으로 지금 배속돼서 같이 이제 그 폐기물 연구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학 기술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가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생활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걸 다 수거해 가서 특히 이제 재활용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다 수거를 해 가서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재활용이죠. 저희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이제 물질 순환을 도와주는 재활용이고 두 번째는 매립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그래프는 다시 좀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그 생활 폐기물 발생량과 이제 처리량 각 세 방법에 대한 처리량을 연도별로 나타낸 이제 그래프고요. 저희가 이제 95년도에 종량제를 시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95년도를 기점으로 쓰레기 그 폐기물 발생량이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반으로 줄었다가 이제 서서히 다시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아까 김소희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폐기물을 매립하게 되면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구 대비 땅이 매우 넓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립지가 매우 부족한데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 간의 그 알력도 많고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라. 왜 남의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우리가 해결하는 등등의 많은 갈등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매립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유실되고 불법 투기가 되고 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플라스틱을 예를 들면 매년 그래서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고 현재 약 1억 5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떠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소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가장 공학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제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각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타는 거죠. 그래서 타는 현상, 컨버스션이라고 연소현상을 이제 생각해보면 연소현상이 우리가 어떻게 쓰레기를 연소하느냐가 이제 키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연소 연구는 이미 수십 년간 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이제 발전소들의 연소 그 규제나 그 후처리 기술들이 매우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연소 현상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 두 그림은 이제 고체가 연소하는 그 모습과 기체가 연소하는 모습을 이제 각각 보여주는 이제 그림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 왼쪽 같은 이제 고체가 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고체를 태우게 되면 이제 문제가 우리가 이 연소 현상을 제대로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소 부산물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온도로 우리가 운역이 되는지 소각이 되는지 우리가 제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연소 부산물로 이제 유해가스들이랑 유해물질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이제 후처리하고 이제 직진하는 그런 기술들이 매우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체 연소 기술, 이제 연소기를 최적화한다거나 하는 기술들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어서 실제 우리가 그 폐기물 열병합 발전소에 아까 박훈 박사님께서 보여주셨듯이 폐기물 그 열병합 발전소의 폐기물들을 측정해 보면 어느 발전소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느 발전소와 다르지가 않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거의 자동차 배기량, 배기 물질 수준으로 이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집 뒤에 이제 폐기물 소각장이 있어도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이제 그 배기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요 왼쪽에 아니면은 요 전에 보여드렸던 요 왼쪽의 그림을 그 이미지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학 기술이 매우 발전해서 이런 그 촉매 기술, TPF 촉매 기술이라든지 그래서 낙스를 줄이고 직진 기술, 타락 기술들이 매우 발전돼서 이 최종 부산물로 발생하는 그 소각로에서 최종 부산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감시 감독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지만 공학적으로는 지금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기술을 이제 그 도식화 해놓은 그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각을 하게 되면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열을 이제 회수하는 그런 컨셉으로 우리가 전기도 발생시킬 수 있고 우리 난방 그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폐기물을 집중해서 그 소각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공학 기술들을 집약적으로 이제 적용해서 이런 후처리 분리 기술들을 다양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폐기물이 이런 분리 시설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분리 시설로 들어가서 이제 소각로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소각로로 들어간 이제 폐기물들이 이제 연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소가 되게 되면은 그 연소로 안에서는 매우 다양한 물질들이 발생하고 유해 물질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다 걸러냅니다. 그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용화된 이제 물질들, 그 메탈이라든지 다른 뭐 애쉬, 이제 그 연소 후 남은 물질들이죠. 그런 물질들은 다 이제 걸러내지고 기체들만 이렇게 그 보일러를 통해서 이제 그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에서 스팀을 만들어서 그 발생된 스팀으로 이제 스팀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고 남은 스팀의 에너지로 이제 난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2010년대부터 많은 이런 에너지 배수 그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를 그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약 80%의 생활 폐기물이 소각 또는 가스화돼서 에너지원으로 저장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시설들이 모두 대도시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게. 그래서 오사카에도 많은 수의 이제 파워플랜트들이 있고요. 동경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심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파워플랜트들. 그래서 이런 파워플랜트들 보시면은 다른 파워플랜트랑 이제 발전소랑 다르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성되는 물질이 다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폐기물 열병합 발전소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게 국민들이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인식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도시에서 나온 폐기물을 과학기술들을 이용해서 후처리 기술, 연소 기술들을 이용해서 에너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폐기물 에너지화하는 게 어떻게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느냐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우리가 매립하게 되면은 이제 그 매립물들이 썩고 발과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들이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캡처를 한다고 하죠. 뽑아내서 발전에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실제로 이런 랜드사이트에서 이런 발생된 메탄을 이제 회수해서 발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이제 맞지 않은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스팀을 많이 생산하게 되는데 이 스팀이 우리 제조업에서 매우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너지를 회수한 그런 부산물들을 제조업에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폐기물에서 공급해 줄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발전소에서 공급되어야 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현재 발전량 또는 스팀 발생량을 보면은 발전량 같은 경우에 40%가 이제 석탄 발전에서 오고요. 스팀 그 생산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석탄 발전에서 오게 됩니다. 근데 석탄은 카본은 뭐 이제 탄소수라고 하죠. 연료 질량 대비 탄소수가 매우 높은 연료고요. 그 석탄을 이제 연소시키게 되면 대량의 CO2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량의 발생되는 CO2를 이제 폐기물을 자원화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고 또는 과학기술들을 더 이용해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을 에너지 배수한다면 매립되는 그 폐기물 때문에 발생되는 CO2를 줄일 수 있고 아예 발생을 안 시킬 수 있죠. 그리고 원래 사용되는 CO2의 양을 에너지의 양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 시프트라고 하는데 이런 효과들이 있게 돼서 기후변화에 매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과학자, 공학자 입장에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 바로 요겁니다. 전철이 가스화가 됩니다. 현재는 그냥 고체 연료로 그냥 태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전철이 가스화 기술들을 더 노력해서 이제 개발하게 되면은 우리가 폐기물로부터 궁극적으로는 수소 연료까지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그 탄화수소 연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추럴 가스, 저 천연가스를 폐기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스화를 하게 되면은 저탄소 연료를 연소하기 때문에 발생될 이산화탄소량은 더 줄게 되고 우리가 수소를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연료전지를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소현상, 연소 소각로 대신에 이제 연료전지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오제리에서, 오정 리즐리엔스에서, 그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전철이 가스화 기술에 대한 이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각로, 이제 빨간 그 박스친 요 소각로를 이제 전철이 가스화 기술을 통해서 폐기물을 가스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탄소 연료를 만들어내고 수소를 만들어내서 이것들을 분리해서 연료 전지를 이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천연가스, 우리가 말하는 청정 연료죠. 천연가스를 이용한 연소를 통해서 그 발생되는 에너지 대비 발생하는 CO2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비단 우리 그 오제리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그 기술들은 이제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그 시큐리티에도 메리트가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매우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는 그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쓰레기 문제는 공학 기술로 해결 가능한가? 지금 있는 기술로도 해결 가능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그 정책과 이제 운영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공학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면은 더 쓰레기 그 처리를 잘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다음 그 돌아오는 세미나 시리즈에서는 이런 요소 기술들에 대한 이제 설명, 그 소개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